네, 안녕하세요. 스파이럴 캐츠의 타샤입니다. 저는 스파이럴 캐츠의 막내 도레미입니다. 제트 바이퍼 코스프레 했습니다. 발로란트 챔피언십이 서울에서 열려서 저희가 이제 8월 22일, 아 23일, 24일, 25일 이렇게 행사 참여했습니다. 맞습니다. 3일간 참여했어요. 그리고 마스터카드 부스에서 네,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을 사용하고 그쵸, 독가스. 독가스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적들을 암살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캐릭터인 제트를 코스프레하였습니다.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요 이렇게 던져서 요거 이렇게 요 던져서 이렇게 막 던져서 똑바로 말하라고. 사실 그때 저 제트 말고 다른 캐릭터 코스프레 하고 싶었어요. 저는 좀 치유 캐릭터를 좋아하고 좀 청순한 계열을 좋아해서 세이지 하고 싶었는데. 나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진짜요? 사실 여자애들이 좀 좋아할 법한 그런 캐릭터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 추천해 주셔서 제트 했는데 행사장 오니까 제트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제트던데. 아, 채팅 인기 많아. 그니까요. 이제 두 타임으로 나뉘어서 오전이랑 오후에 1시간씩 유저분들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맞아요. 하고 사진 왔습니다. 찍어주는 이벤트 하고 왔습니다. 뭔가 진짜 코로나 이후로 e스포츠 현장에서 또 행사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맞아요. 뭔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e스포츠가. 뭔가 연령층이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이제 맞아요. 아이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이 있어서, 일단 발로란트가 연령대가 좀 많이 낮아서, 예, 맞아. 정말 약간 더 활기찬 분위기? 네, 되게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되게 열기였어요. 맞아요. 그 애기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는데 진짜 귀여웠고, 확실히 발로란트가 어린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틱톡 마팔로 되어 있는 니몰캐시님을 지나가다 오랜만에 봤는데, 아, 오랜만이야, 나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팔로우는 되어 있었는데 사실 실제로 본 적은 네. 없었는데 니몰캐시님 봤거든요. 너무 신기해, 연예인 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플루언서 분들이 엄청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에. 맞아요. 그리고 저희 마스터카드 부스에 선수분들도 왔었고 해가지고 맞아. 진짜 사진도 찍고 너무 좋았습니다. 김블루님도 오시고 또 이정현 아나운서님도 오시고 해서 많이 뵙고 또 사진도 많이 찍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퇴근 준비를 하려고 이제 돌아오고 있었는데 우연히 로비에서 너덜트분들을 봐가지고 초록기. 그니까요. 급하게 사진 요청 드렸었거든요. 와, 진짜 뜻하지 않게 뭔가 연예인분 기분이에요. 솔직히 이번 행사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건 그래요. 사실 한 이틀 정도 더 하고 싶어요. 정말 즐거웠고 수고하십시오. 오랜만에 행사여서 진짜 즐거워서 사실 예전에는 행사 끝나면 되게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했는데 사실 경기를 더 보고 좀 행사를 좀더 즐기고 싶은 아직 그 e스포츠의 열기가 내 가슴 속에 남은 것 같은 와, 약간 이게 무슨 멘트지? 그래서 너무 이번 행사 즐거웠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발로란트 행사 또 e스포츠 행사 또 나가고 싶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발로란트 게임은 조금 해봤는데 코스프레는 처음 해본 거거든요. 네, 이 발로란트 코스프레 저희 거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유저분들 반응 뜨거우면 다른 요원도 코스프레 할수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반응 부탁드립니다. 누가 세이지를 하게 될지. 내가 하고 네, 싶은데. 기대해주세요. 선호하고 싶거든요. 오프라인 행사에서 이렇게 정말 즐겁게 했고, 사실 스파이럴 캐치는 본진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면은 코스프레 사진 찍어서 이제 유저분들께 이렇게 SNS에 많이 올릴 테니까 스파이럴 캐치에 곧 나올 사진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 요 브이로그도 올라가니까 저희 유튜브도 많이 눌러 주세요. 그리고 발로란트 e스포츠 많이 사랑해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